주가 변동성에 흔들리는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는 유명 일화가 있습니다. 두 젊은 스님이 깃발을 보면서 다투고 있었죠. 한 스님은 바람이 부는 것이다. 다른 한 스님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본 해능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흔들리는 것은 깃발도 바람도 아닌 너희의 마음이다. 주식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들은 흔들리는 주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주가의 실상은 기업의 가치는 변하지 않은 채 시장 참여자인 투자자들의 감정만이 요동치는 것인데 말이죠. 우리 인간은 보고 싶은 것만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젊은 스님들이 바람이 분다와 깃발이 펄럭인다로 다투었듯이 우리 투자자들은 주가의 높고 낮음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려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여러분이 투자한 기업은 그대로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에 너무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테크하는 청년이었습니다.